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의 100년 전쟁은 잉글랜드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1455년부터 30년 동안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가문 사이에 장미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왕은 헨리 2세 이후 플랜테저넷 왕가에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플랜테저넷 왕가는 크게 두 개의 가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붉은 장미를 문장으로 쓰는 랭커스터와 흰 장미를 문장으로 쓰는 요크였습니다. 100년 전쟁이 끝날 무렵 당시 잉글랜드의 왕은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6세였습니다. 헨리 6세는 전쟁에서 져버린 데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귀족 밑으로 들어가 귀족들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왕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죠. 이런 상황에 헨리 6세는 할아버지로부터 유전된 정신 이상 증세까지 겪게 됩니다. 이 정신 이상은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고 국가를 통치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헨리 6세의 정신 착란이 심해져만 갔고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던 요크 가문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크 가문은 흰 장미를 문장으로 쓰는 플랜테저넷 왕가의 한 가문이었습니다. 요크의 에드워드 4세는 헨리 6세가 정신 착란으로 권력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자 그 빈틈을 노려 왕위를 찬탈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1461년 에드워드 4세는 헨리 6세를 유폐시키고 왕위에 오릅니다. 헨리 6세는 이후 잠깐 복위 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에드워드 4세는 헨리 6세에게서 왕위를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왕위에 올랐지만 술과 고기를 심하게 좋아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였지만 병에 걸려 죽음을 직감했고 아들 에드워드 5세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드워드 5세가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드워드 4세는 친동생인 리처드 공작에게 섭정을 맡깁니다. 섭정이란 왕이 어리거나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왕 대신 나란 일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리처드 공작은 에드워드 5세의 작은 아빠가 되니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섭정을 맡긴 것이었죠. 여기서 잠깐 지금 에드워드 5세의 섭정이 된 리처드 공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리처드 공작은 선천적으로 척추가 뒤틀리는 병을 가진 꼽추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애와는 상관없이 대단한 야심가였죠. 배우 황정민 님이 이런 리처드 3세를 연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에드워드 4세는 죽었고 리처드 3세는 섭정에 임명되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5세가 너무 어리니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되자니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리처드 공작은 한 가지 못된 깨를 내게 됩니다. 리처드 공작은 부하들을 시켜 조카인 에드워드 5세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에드워드 5세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선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리처드 공작은 과연 어떤 소문들을 퍼뜨린 것일까요? 에드워드 4세가 죽고 에드워드 5세가 왕이 된 지 이제 고작 2개월이 되었습니다. 리처드 공작은 섭정이 된 지 2개월 만에 어린 조카에게 칼끝을 들이밀었습니다. 리처드 공작은 에드워드 5세가 에드워드 4세의 사생아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에드워드 5세를 공격했습니다. 사생아란 제대로 혼인한 사이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말합니다. 에드워드 4세가 워낙 방탕했기 때문에 왕비 자격이 없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에드워드 5세를 낳았고 그에 따라 전 왕비는 왕비 자격을 박탈당했으므로 에드워드 5세의 왕위 계승권도 박탈한다는 것이 리처드의 논리였습니다. 이 모든 논리가 리처드가 낸 소문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어린 에드워드 5세는 이 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처드 공작은 에드워드 5세와 에드워드 5세의 남동생을 런던탑에 가두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왕위의 눈이 멀어 죄 없는 어린 조카를 내쳐버린 것이었지요. 1483년 에드워드 5세는 왕위에 오른 지 2개월 만에 폐위당했고 리처드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리처드 3세는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시키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평민들을 보호하고 상공업을 진행시키는 15개조 공법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글쎄요, 백성들은 과연 리처드 3세를 따르려 들었을까요? 이미 리처드 3세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리처드 3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죠. 게다가 사사건건 귀족들을 무시하고 들어 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의 왕권이 이렇게 흔들리자 이것을 반갑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는 왕위를 되찾아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헨리 튜더는 사실 왕이 되기에는 왕실 혈통과 거리가 조금 멀어 정통성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랭커스터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랭커스터를 귀합하여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 튜더는 랭커스터 가문을 비롯하여 요크 가문의 귀족들까지 리처드의 반감을 가진 자들을 모두 끌어모아 리처드 3세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485년 헨리 튜더와 리처드 3세는 잉글랜드 중부의 보스워스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헨리 튜더는 웨일스에서 출발해 보스워스에 도착할 무렵에는 5,0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3세는 이에 맞서 8,000명의 군사를 동원했지요. 1485년 8월 22일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와 요크 가문의 리처드 3세 두 세력의 군대는 팽팽히 맞섰으나 전투는 리처드에게 유리하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리처드 3세와 함께 참전했던 귀족들 중 일부가 헨리 쪽으로 붙은 데다가 여전히 리처드 쪽에 서 있던 귀족들조차 리처드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3세는 귀족들의 지지를 잃었음에도 적진으로 맹렬히 돌격해 싸웠지만 기울어진 전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리처드 3세는 전투 도중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떨어진 뒤에도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보스워스 전투는 헨리 튜더의 승리로 끝났고 30년간 이어져온 두 가문 사이의 장미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헨리 튜더는 이후 헨리 7세로 등극하여 경쟁 가문이었던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며 요크 가문까지 끌어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던 두 가문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새롭게 왕이 된 랭커스터의 헨리 7세와 요크의 엘리자베스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문은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합친 튜더 로즈의 문장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되었고 튜더 왕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백년 전쟁이 끝난 직후 귀족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끌어모아 왕권을 누를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장미 전쟁을 거치면서 귀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반복되며 귀족들의 숫자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왕권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지게 되면서 튜더 왕조가 열릴 무렵 잉글랜드 사상 최초로 절대 왕권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